보통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요,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아마 샤워기가 있거나 욕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떡하니 이쪽에 도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보통 2베이 구조의 30평대 정도 되면은 변기, 세면기, 샤워기가 있는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변기하고 세면대만 있는 욕실 하나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 두 개를 합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잘 생각해 봤을 때는 외부인을 위해서 거실 욕실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사용자는 실제 거주자인데 맞아요. 그 외부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계속 넓은 공간을 내어줘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고객님이랑 충분히 협의해보고 욕실을 합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요,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아마 샤워기가 있거나 욕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떡하니 이쪽에 도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뭐 욕조도 보이고 뭐 샤워하는 공간도 보여요. 우선은 딱 들어왔을 때 압도되는 게 뭐냐면 세면대예요. 세면대가 전체적으로 포슬린 타일로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여기에 세면대가 있네 하는 느낌과 수전이 어디 있지? 하고 수전을 찾는데 아니다, 이렇게 메리핑 수전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서 굉장히 압도되는 그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여기에 이런 세면대 들어가는 공간은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테라조 타일로, 그것도 좀 텍스처가 좀 큰 테라조 타일로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 센스 있게 또 이렇게 LED 거울을 넣어줬는데 그것도 두 개나 디자인적 요소로 풀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화장실을 설계할 때 가장 큰 목적은 화장을 하거나 이런 파우더룸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들어왔을 때 이쪽 욕실을 다 변기를 제외한 모든 걸 걷어내고 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맨 처음에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세면대를 저희 고민해보면 타일 세면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봤고요. 포세리는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유지 관리에 더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 조명도 되게 적절하게 잘 써서 실제 조명은 지금 상부에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네. 자세히 보면 조명 되게 많아요. 뒤쪽에 간접 조명도 있고 지금 천정에 매입 조명 있고 또 간접 조명 있고 팬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 조명을 4개나 써서 공간에 좀 어떤 다양한 시각화를 했던 것 같아요. 하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설마 이 콘센트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작동되는 거예요? 네네 작동됩니다. 네. 어쩐지 너무 깔끔해서 콘센트가 없어서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이걸 서랍에다가 계획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벽면 같은 경우도 알코브 선반을 계획했어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쪽에 수납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계획도 했고 이 바닥 부분을 살짝 경사를 다 줬네요 그죠? 네네 혹시나, 맞습니다. 혹시나 뭐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물이 들어가거나 할 때 잘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네. 경사를 줬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쪽에 그럼 기존에 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벽을 철거하는데 혹시 네. 문제는 없었나요? 당연히 뭐 비대력 벽이었을 거고 네. 그럼 이것도 이제 혹시 그 신고 같은 거 해야 되나요? 발코니 확장뿐만이 아니라 네. 비대력 벽 철거도 네. 다 행위어가 신고 대상입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그런 절차를 안 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네, 많다고 하더라고. 불법입니다. 이런 비내력 벽 같은 거 철거하거나 확장할 때는 무조건 건축 행위 허가라는 걸 받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완료됐을 때 구청에 신고하고 서류까지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철거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샤워하는 공간이 있네요. 또 옆면에는 욕조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샤워하는 공간이랑 욕조 공간까지 같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성인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샤워를 하는 구간이 더 편하시고요. 아이가 있으면 네. 실제로 욕조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조랑 이제 샤워 공간 이 별도로 조성하는 형태로 네.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건 안방으로도 출입을 할까 했습니다. 네. 그럼 이쪽 어딘가에 출입구가 있었어야 됐을 텐데 네. 근데 출입은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저희가 굳이 사용성을 따져봤을 때 어른들도 편하게 사용을 하려면 네. 문을 막고 이제 샤워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네. 해서 아예 막는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동선들을 짜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주고 또 사용자의 편의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구별을 이제 안쪽으로 좀 잡아놓은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욕실에 들어올 때마다 만약에 여기 일반적인 데라면 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 세면대에서 세면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널찍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도 일을 보더라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욕실까지 봤고 다음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욕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안방과 세탁 공간, 그리고 아이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